오버핸드 패스. 패스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으로 두 발은 어깨 넓이보다 약간 벌리고 한쪽 발을 조금 앞으로 내디딘 후 약간 구부려준다. 볼을 자기 정면에서 받도록 하고 손바닥에 볼이 닿지 않고 손가락으로 차올려야 한다. 오버핸드 패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재빨리 볼의 착지점으로 이동하여 볼의 밑에서 잡아 다리와 허리, 팔과 손목의 각 관절을 굽혔다 펴는 힘으로 패스해야 합니다. 지금 두 명이 연속적으로 오버핸드 패스를 하는 장면입니다. 명심할 것은 손의 힘만으로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상체와 하체의 각 관절을 모두 이용한다는 것입니다.